네. 여기서 감사합니다. 어떻게 또 연으로 다 밥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? 네,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네. 또 연 키우면서 네. 또 이렇게 연잎밥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해밟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선생님 연잎밥 한번 만들어서 네네.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간 기다려주세요. 네. 재령이 씨 가문의 며느리이기도 한 구하원 씨는 대대로 내려온 밭에서 연 농사를 짓다가 연으로 만드는 음식을 개발하게 됐다고 한다.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뿌리에서부터 잎, 줄기, 씨앗까지, 꽃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작물이거든요. 연잎에 싸는 거는 연잎에 싸서 이렇게 밥을 하면 향도 배이고 오랫동안 둬도 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또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연잎을 활용해서 밥을 싸고 있습니다. 저희 집만의 특별하게 연잎 가루를 고기 위에 뿌려서 고기를 한층 더 부드럽게 하고 또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뿌리는 거예요. 이거. 요게 연자육이에요. 요걸 까서 죽도 만들고 그렇게 해요. 실을 어떻게 먹어요? 아,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이렇게 까서 먹으면 이게 보약의 기능을 하거든요. 네. 그냥 다 씹어 먹어요? 네. 약간 밥맛도 나고 잡맛도 나면서 밥맛도 나고 잡맛도 나면서 네네. 맞아, 맞아. 이거 처음 먹어봐요. 네. 네. 아마 처음 들으시는 쌉싸름해서 많이 먹 지는 못하겠는데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. 몸에 좋은 게 효능이 너무 좋으면 약간의 탈을 내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한 6개 정도 그렇게 드시면 돼요. 연밥이 아유 이렇게 싸기도 참 예쁘게도 싸셨다. 땅콩 은행도 들어가고 야, 특별한 맛이다. 연 꽃에다가 돼지고기 수육을 해. 와. 실제로는 아 연이라는 그 자체가 다 내어주고 그냥 흙탕물 속에서도 고고하게 꽃은 자태를 참 내면서도 고귀한 어머니의 성품하고 너무 닮은 것 같고 연꽃 피었을 때의 어떤 그런 자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더 해야 되겠어요. 예.